자, 지금입니다. 기회가 왔어요. 도적 선수 일어나십시오. 자, 그리고 신동원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도 때문이 네. 도 때문이야 이런 그 노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겨서 네. 이긴 게 도 때문이야 이렇게. 그렇죠. 지금 거의 누워 있거든요 도적 선수. 그렇죠. 예, 지금 뭐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좀 쉬울 텐데 거의 누워 있는 상황이라 아 도적 선수의 그 개수의 힘으로 완전 벌떡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진짜 한때 SK텔레콤의 에이스로서 도적 선수가 완전 뭐 활약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죠. 하지만 도적 선수가 경기가 최근에 많지 않았던 만큼 개인리그에서도 많지 않았으니 되게 적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 선수의 그런 물량은 충분히 에이스로서 이 프로리그에서 포텐이 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 뭐 이렇게 되면 뭐 서로 원서치가 되는 거죠. 네. 네. 도적 선수가 나쁠 게 없습니다. 네. 음악 공책 도, 레, 미, 파, 도, 제. 아. 저 왜 우기죠? 아, 화나, 화나 표시 이거 있잖습니까? 마직 있네요. 예. 아, 저 웬 볼링공이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도제 우. 아, 아이디어들이 되게 대단하세요. 네. 지금 예, 정말. 저는 저걸 딱 보고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 참 캐스터기도 힘들어요.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힌트를 주고 가실 거였는데 네. 재밌네요. 예, 이 중계진들로도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가 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해변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자 그들은 오버러드스 포니프를 선택을 했고요. 네. 아, 저렇게 미네랄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네. 8원을 가져오는 물었다 놨다. 네. 네. 근데 캤네요, 이번엔 아예. 캤버렸어요. 네. 네, 상대방의 미네랄을 파오네요. 앞마당을 아예 어차피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신동원 선수 포기해버리고 다른 지역 먼저 가져가는 선택입니다. 네. 거칠게 위적국에 신대 아주. 네. 어휴, 예, 훈남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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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선수의 판단이 항상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예. 어떤 식이냐 앞마당을 먹다가 괜히 말리니까 그냥 그렇죠. 신동원 선수는 다른 것부터 먹어버립니다. 멀리 네. 네. 지금 딱 라바가 하나가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포가 정찰했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아 다른 지역에 해철이 있구나. 네. 왜냐면 거기에 300원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로만 예. 네. 일단은 도적 선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논부터 건설을 해주고 아 좀 안전하게 일단 시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하나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 올라가겠죠. 네. 앞마당에 분명히 신동원 선수가 세 번째 해체를 지을 것이거든요. 네. 네, 그 움직임을 안다면 도지혁 선수의 파일런러쉬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파일런러쉬가 성공하게 된다면 신동원 선수의 라바가 굉장히 중반 이후엔 부족해지기 때문에 도재혁 선수의 발업질럿이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터치다운 못하게끔 계속 저글링이 블러킹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처리 강력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 가져가고 있고요. 3대2로 현재 하이텐투스가 앞서갑니다. 만약에 마무리지면 하이텐투스는 4연승을 찍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상대 공군 에이스. 그렇게 되면 사실상 4연승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게 될 법도 하죠. 그리고 이 기세가 4라운드, 4라운드 그렇죠. 이어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네. 바로 이어지거든요. 4라운드. 예. 일주일 안 쉬어요. 네.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 기세를 지금 이어갈 수 있는 하이트 엔투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또 기세 이어가면 7연승도 했던 하이트 엔투스이기 때문에 네. 뭐 그 기세는 하이트 엔투스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프로브 역시나 잘 살려주고 있고 저글링 두기만으로서 상대방의 정찰을 모두 다 차단해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뭐 서로 뻔히 아는 상황, 서로 연습 때 항상 뭐 몇백판 하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뭐 김태균 선수와의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일단 뭐 큰 감인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글링 딱 두기만 찍고 다 드론 찍고 제가 할 거 신동원 선수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유닛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유닛으로. 네. 유닛이 뭔가 손에 쥐어졌을 때 그때 정말 날카롭게 들어가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성을 유혹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벙키는 남자가 하얀 남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얀 속살을 보여주고 있는 벙키. 몸매는 네. 우리 담당 PD님 닮으셨어요. 네. 아 지금 네. 못 담당 PD가 못 들으셨는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하죠. 네. 네. 자. 네. 그렇죠. 제가 너무 크게 웃었나요? 네. 도적 선수의 저그전 한창 이제 포스를 올리고 있을 때 여섯 마리를 생각보다 좀 빨리 생산했다는 것은 이게 여섯 마리가 바로 빌릴 때 한 번 더 찔러보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렇죠. 이 프로브의 시간을 좀 끌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이 김태균 선수 예상처럼 예. 그렇죠. 몇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면 대충 도적 선수 한 번 경기도 받고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요. 네. 잡았습니다.
네,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 들어가면 좋은 거고 못 들어가더라도 뭐 전혀 피해가 없는 투스타. 네, 투스타. 아, 투스타. 야, 투스타. 네, 도재욱 선수 스타일을 비례해봤을 때 투스타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 선수만 지상 물량만을 생각했을 때는 참 언밸런스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네. 도재욱 선수랑 경기할 때 자, 아예 배제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타이어가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해철이나 더 가져가고 네, 원래는 당연히 컷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저게 다리 뭐죠 이거? 아, 저글링인가요? 아니 근데 해철이? 네. 아니 레오. 지금 지금 레오. 타이밍에 스파이어가 안 올라가는 거는 실수 같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건? 아, 이거는 좀 빠르게 태클을 타기 위해서 레어는 좀 올렸는데 히드라를 바꾸네요. 아, 바로 드론으로 다 돌려주고 네. 그렇죠. 상대방의 커세를 히드라로 맞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나도 일단은 레어를 빨리 탔기 때문에 그걸 프로보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어는 당연히 올라가겠거니 프로토스에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나서 예, 그냥 다 드론 찍고 해처리 늘리고 네 히드라 리스크된 아 오버로드로 투스타를 봤나요? 네 그냥 바로 히드라 체제 바로 히드라 체제로 들어갔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히드라 리스크되는 발견을 아직 도적 선수가 못했죠 여기 있거든요. 네. 예 충분히 드론이 되게 여유롭게 신동원 선수가 지금 생산을 해놓은 상태여서 지금부터 지상군 계속 눌러주면서 스파이어는 뒤늦게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어려운 위기관찰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스파이어를 올렸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스파이어를 주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스코어지부터 뽑겠다는 생각으로 와! 드라! 이게 뭐죠? 야! 8점을 드라! 신동 원캐런을 깨죠! 원캐런을 네. 깹니다! 야, 신동 깹니다! 이게 뭡니까? 도재욱 선수의 진짜 신동원! 야 이런 그냥 야 연결 내가 살아난다는 거는 진짜 야 진짜 저 신 신이에요 신 네. 그쵸 신동원의 저 신이 신이란 뜻도 있고 좀 네. 새로운 신이란 뜻도 있네요 진짜 신났고 진짜 놀랐습니다 네, 네. 신동원 세만하게요 네. 일단 도재욱 선수의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동원 선수 마음 편하게 투스타구나 그럼 나는 히드라 생산 되겠구나 하고 맞춰가기 너무나 쉽죠 네 다 봤죠 다 보고 프로브 견제까지 해주고 연타는 히드라 이제 예 네. 이거 진짜 앞으로 밀어 닥칠 때 컷세어 활동 못 해주게 되면 정면도 위험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중계진 그걸 놓칠 정도였나 네. 뭐 와. 진짜 연기력이 대단했습니다 야 조용히 아주 네, 네. 오버로드 못 끊어주면은 그 정면도 위험해져요 네 오버로드의 피해만 줄인다면 혹은 두세 개만 파괴가 되더라도 뭐 엄청난 피해만 받지 않는 이상 신동원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냥 밀리거든요 네. 쏟아집니다 이제 네. 뭐 하이 템플 이런 걸 리버 나오기 전 타임도 분명 위험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스피드업까지 되잖아요 드랍도 가능하잖아요 자자자 예. 옵니다 옵니다 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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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도재욱 선수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오버로드를 계속 노려준다면 네. 상대방의 후속 히드라를 끊어주면서 막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도재욱 선수의 컷에어가 활약을 많이 못해줬거든요 네. 자 시작됩니다 빨라요 시작도 캐럿 완성되기 전에 벌써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양동아 네. 히드라들이 리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트럭으로 막아내는 캐럿 박해지네 아 아직은 자 리버가 안 나와서 너무나 히드라가 강력하거든요 캐럿 다 깨집니다 히드라는 계속 몰리고 있고요 캐럿 진짜 막아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하게 아니 프로보는 유닛 아니에요? 그렇죠 유닛은 뭐 피해 아닙니까? 다 죽습니다 프로보 야 이거는 도재욱 선수가 완전 당한 거예요 신동원 선수가 커세어 다 떨어졌죠 네. 아 리버 커세어 리버 나왔어 리버 나왔어 리버 마지막 리버 자. 마지막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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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안 들어가고 커세어만 일단 먼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잠깐 네. 숨 쉬는 것도 좋고 아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네. 지금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죠 프로보 네. 많이 터졌습니다 네 신동원 선수 너무나 큰 이득을 불발이 이것도 불발 났어요 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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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동원 와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GG GG입니다 GG 신동원의 완승 와 본질이 좀 넓고 네 그리고 저 병 성벽만 딱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네.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동원 선수가 맵에 맞춰 정말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와 신동원 정말 새로운 경기랍니다 아 대인사는 저울을 하고 있는 네 신동원 선수입니다 아, 실력도 좋고 예의도 바른 그러게 말해요 선수예요. 야 하이트 팬 여러분들 하이트 진짜 팬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거든요 처음 2라운드 뭐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옆에 쫙 하더니만
이런 선수가 나오니까 네. 진짜 시원한 한 팀 맥주 맛이 나네요. 바람직하네. 정말 모든 것이 바람직한 신동원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와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네. 와 색깔 다양해요. 자 이거는 아, 생각지도 못한 전략이었었고요. 일단은 하이트 팬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진짜 하이트 엔투스 선수들이 다시금 아 진짜 정상에 오를 기회를 마련을 하네요. 야 워낙 운영과 컨트롤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유닛에 의한 승부를 분명히 신동원 선수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신동원 선수가 전략적인 플레이까지 한다면 완전히 완벽해지는 것은 퍼펙트 선수가 되는 거죠. 예, 정말 어, 이 정말 SK 태극 키워 입장으로서는 진짜 아쉬운 그런 아 한판이 됐네요. 정명은 그 이제 그거죠, 이렇게 정명은 김태경 선수가 무너졌을 때. 네. 정말 네. 오늘 정명호 선수도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김태균 선수가 무너졌을 때 아직까지 미네스 리그에서 SK텔레콤 T1이 승리한 경험이 없거든요. 네. 네, 오늘도 역시 그 징크스가 이어졌는데 그 징크스를 이어가는 데는 이 신동호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승원의 선이 저게 하이엔드고 이 선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저는 지금 중계 그 캐스터가 10년이 오면서 뭔가 새로운 돈자의 탄생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좀 오버가 아닐 거란 생각은 여러분 한번 지금 경기 플레이 보면 느끼실 거예요. 새 바람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을 신동원 선수가 받고 있습니다. 뭔가 쫙 바람이 불어일으켜지는데 그 바람을 맞는 데 있어서 다른 느낌이 듭니다. 뭐 시원하고 청량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뭔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바람인데 라는 그런 느낌이 신동원 선수에게는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적우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도 다 따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진짜 여러 가지 빌드들을 구상한다는 점. 여러 가지 큰점 방어면 방어, 공격이면 공격. 거기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이 신동원을 상대한 선수의 머리가 너무나 아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장윤철 신동이 장신 조합이 정말 하이트를 당분간 먹여 살리겠는데요. 아 지금의 이런 페이스라면 충분히 그렇고 그리고 이 페이스는 단짝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완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경기 본 게 아니잖아요. 네. 야 여기서부터 속임수가 들어간 건데 스파이어 대신에 미네랄 200, 캐스 200이 들어가는 드랍을 눌러준 거구나. 어떤 선수가 궁금했어요. 야, 이러면서 두 번째 오버로드를 저쪽 바깥쪽으로 살짝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의 예. 완성되는 부분만 살짝 본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안쪽으로 건물을 다 이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토스가. 예, 그런 그 맹점들을 네.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진도 넓고요, 포트리스가. 그리고 예. 이 성벽만 넘으면 본진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신동원 선수가 잘 매매 맞춰서 준비를 잘해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김태경 선수한테 저글링이 무시하고 난입했던 그런 플레이를 이렇게 나 또 할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네. 네. 그러면서 도적 선수가 찾았었군요. 찾았었는데 운 나쁘게도 좀 살짝 빗나갔네요. 네, 당연히 아니 오버로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도망가지. 빼버리죠. 네. 제일 끝으로 빼버리죠. 도적 선수 그래서 제일 끝으로 간 건데 신동원 선수 드랍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도적 선수 그걸 어떻게 도적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포토사 그걸 예측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신동원 선수가 하나의 오버로드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두 개의 수를 준비해 뒀었어요. 두 개일 줄은 몰랐지.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잡혔다면 더 오버로드가 좋겠죠. 무서운 선수들 진짜 이 선수. 네. 뒷감당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사고를 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했겠습니까? 상대는 투스타 게이트 커세어가 지금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버로드가 이렇게 드랍을 한다?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네. 원캐논의 위치가 또 너무나 개방적이었었기 때문에 손쉽게 파괴를 했고 그 이후에 히드라리스크를 준비한다는 판단 너무나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신동원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이건 도적도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걸 알았으면 프로브가 막 캐논의 미리 나와서 막 부비부비 뭐 이런 거라도 했겠죠. 근데 전혀 도적 선수는 예측을 못하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 봤으면 막 빨간 뭐 빨간 그렇죠. 물 떨어지니까 뭐가 빨간 물이야. 아니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폭풍 스타일 홍준호 선수가 정말 가늘한 상태에서 빠르게 드랍. 이런 거는 몰라도 운영처럼 가다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진짜 진짜 새로운 바람이다 신동원 선수. 진짜 확실히 최근에 분위기 좋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요. 이렇게 저격으로 도지혁 선수가 분명히 투스타 게이트 준비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플레이하면 도지혁 선수가 그린 그림대로 갈 수 있겠지만 신동원 선수가 그 전에 두질 않습니다. 어제 이영호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경기도 이영호 선수가 무난하게 하는 듯하다 투팩토리까지 올려주는 듯하다가 바로 박한익으로 전환하면서 그냥 그 전에 경기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원 쓰는 거 좀 보세요. 네. 자원이 그 이유가 하면서도 100을 하네. 한번 기다리죠 이것도. 예, 올 것이기 때문에 넘어갔네요. 예. 네, 지금 피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커세어 활동해야 되잖아. 예. 잠깐 기다렸다가 커세어 한번 왔다가 한번 받아주고 나서 바로 진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신동원 선수가 다음 경기는요 이제 MSL 이제 이재동 선수 경기요. 이제 설 연휴 지나고 이재동 선수가 지금
지금 아, 야 이거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이 아니죠 보통 준비 진짜 잘하겠는데요 와 이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물론 오늘 정우전도 했지만 지금은 이 토스전이잖아요 근데 이 토스전에서 보여준 토스력 경기력이 아니라 신동원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가 뭘 할지 모르잖아 상대 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막히면 어떻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신동훈 선수는 이런 자신만의 어떤 강단이든 선택을 판단력이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세 좋은 아, 연습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깨 좀 마사지 받는 게 신동훈 선수가 아 이게 저대가 아, 신동훈 선수가 했는데 네. 신동훈 선수는 울고 있고요 누가 마사지 받는 건가요? MVP 야 신동훈 선수 예 지금 어디까지 이 신동훈 선수의 어떤 그 재기발랄한 네. 경기 나올 것인지 아우 앞으로 눈부셔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